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부터 다시 또 미국 지방은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폭락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이 돌고 있는데 지난해 3월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파산 때처럼 제 두 번째 다 파산 위기가 다 닥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오늘 미국의 지방은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일 하락에서 멈추고 이제 네.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하락의 주요 원인은 뉴욕 그 커뮤니티 은행의 4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네. 이 때문에 미국의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투자하는 이유는 따박따박 배당이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배당도 70% 삭감을 하면서 시티은행이 투자 등급을 좀 낮췄고 피치도 투자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마이너로 마지막 그 투기 등급 직전까지 하향 조정을 시켰는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위기지만 미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도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던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악화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뉴욕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이미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공실률이 지금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자는 현재 그 페더럴 펀 그 이자에 보통 이제 200에서 한 300bp 정도 더 첨가된 그 대출 금리를 받고 있는데 네. 거의 8%에서 9% 금리를 지출하는데 또 여기에 공실률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출자들의 자금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연체율이 6%에서 내년 올해 하반기에는 8%까지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도 더 쌓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배당금은 더 감소하게 되고 적자 누적에 따라서 주가 하락은 당분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우려는 중국의 일만이 아니군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 3월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가 사실은 이 위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건데 미국 경기가 워낙 좋아서 이제 이거 묻혀있단 말이에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주요 도시에서는 던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건설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부실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 과 관련된 그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 기업들이 거의 62%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사무실 공실률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3.6%까지 올라갔는데 예. 올해 말에는 15.7% 또 2026년 말까지에는 17%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또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 체결됐던 그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이 이제 만기가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공실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위기는 제2의 그 국면으로 지금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 CPPPI 그림입니다. 네. 11월까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9.5%로 이제 하락 톱니 바퀴가 아주 점점 가속화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가치가 떨어져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그 상한 기한이 이제 속속 돌아오고 여기에 LA나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대도시의 부동산도 지금 현재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과 관련된 위기는 계속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너무 좋아요. 지금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 거의 임박해 왔어요. 정말 이게 이제 여기에 바탕이 되는 게 실적이란 말이죠. 이제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과 작년 실적이 이제 나왔고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기 시작, 1분기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더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이테크 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까지도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그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M7 주가가 올랐지만 최근 M7 지수 안에서도 현재 그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그 전환이 되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려 25%나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의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M7이 아니라 이제는 MNM이라는 그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 MNM. 네,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예. 그리고 그 메타와 관련해서는 주식 비중을 이제 높이든지 그동안에 갖고 있지 않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갖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M7 중에서도 그 세 업체를 예.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NN인데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주가가 37% 이상 올랐고요. 예. 메타 같은 경우는 37%,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현재는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거래대금에서는 테슬라의 거래대금을 빼앗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요. 네. 또 시총자리 1위도 애플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뺏었기 때문에 현재 NNN 주가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보면 모두 1위서부터 3위까지 차지할 정도 상당히 강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적들이 거의 이제 발표가 됐고요.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월가에서는 좀 주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 실적이 21일에 발표되더라도 현재 주가 수익률이 무려 80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기 과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상대 강도를 보여주는 그 RSI 같은 경우는 이미 80선으로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네. 당분간 주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MNN 주가와 관련해서는 매수하는 전략도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지금 이후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은 미국 대선이에요. 그죠? 대선과 관련된 어떤 테마 형성이라든가 주식시장 영향,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미국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가는데 소형주는 역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이제 인하로 바뀌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2분기부터는 소형주에 주목하라는 월가의 보고서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요. 이 중에서도 미국 그 고용을 많이 창출해주고 있는 중소 그 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주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표를 보면은 네. 대통령 선거의 주가 흐름을 그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네. 1980년 이후에 11번 대선을 조사를 해봤더니 당해 연도의 소형주의 투자 성과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9.8% 그리고 상승 확률은 73%나 되면서 대형주보다도 투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 82% 확률로 인해서 소형주가 S&P 투자와 관련된 성과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양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내수 기업, 제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이제는 소형주의 정책 그 테마주에 맞춰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증시가 계속 호랑이고 떨어지면 또 사라고 지금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인 나라가 있어요. 중국.
중국 요새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 증시만은 나홀로 떨어져서 아주 힘없는 부진 상태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그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들은 중국에서는 국가 대표팀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 국가 대표팀이 개인들이 그 쏟아내는 매물을 받아내면서 그 ETF를 통해서 계속 주가를 떠받쳐 왔는데 네. 이 탱크도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중국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부자들뿐만 아니라 큰 손들도 전부 다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신용담보 부족 계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그 저상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앞으로 총 34조 원 정도의 신용담보 부족 계좌와 관련된 반대 매물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그 수천억 원의 그 담보 부족 계좌와 관련된 정리 매물이 중국 증시의 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증시는 그래도 뭐 이 막강한 그 정부의 각종 연기금이라든가 이게 말하자면 우리 창구지도 그다음에 시장 개입 이게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니까 중국 감독 당국이 증시 안정책까지 나왔어요. 이제 예,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시 안정책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중국 증권 당국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그 부양책을 쏟아낼 정도로 예. 개인 투자가들과의 그 전면전을 지금 벌이면서 배수준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은 단기 부양책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예. 목소리만 높일 뿐이지 실제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주는 전면적인 공격전은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계속 출회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중국인들 같은 건 재미있는 현상이 그 지난 2일부터 5일간에 벌어졌는데요. 예. 미국 대사관이 웨이보라고 하는 SNS에다가 아프리카 기린 보호와 관련된 기고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그 중국인들이 무려 16만 건의 댓글을 달았고요. 아, 그래요? 여기에 예. 또 그 좋아요를 71만 건을 눌렀고 또 공유만 무려 18,000회에 달할 정도로 예. 이게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예.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부럽다. 미국 정부가 중국 주식 투자가를 구해주세요라는 단어 썼고요. 주식 투자가들이 2억 명 정도가 되는데요. 2억 명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리고 외교 수단을 사용해서 중국 주식을 관리해주세요라는 단어,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기린보 기고글에 웬 이런 댓글이 달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미비아 그 기린 보호 그 프로그램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인들의 관심을 달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불만들이 그 중국 정부가 SNS에 증권 당국이나 경제 비관적인 그 전망이나 비평적인 글을 쓰면 바로 삭제당하니까 여기에 가서 그 중국인들이 의견을 필요하는군요. 거기 통제가 안 되니까.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예. 시진핑의 그 몸무게가 그 100kg, 그러니까 중국으로 해서 200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0근이란 단어를 쓰면은 걸리니까 180 플러스 20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진핑을 비아냥을 거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증권 감독의 그 주석이죠. 리후만 같은 경우는 주석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공매도 주문과 관련된 금지 정책 또한 그 주식 투자 한도를 이제 늘려주면서 ETF 매수 창고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는 개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도 물량을 받아줄 정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의 불만이 지금 극에 달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도 중국 정부가 지금 2조 위안 이게 370조 원 정도 되잖아요. 증강기금 대책을 내놨다는데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신용담보 부족 계좌가 주가가 이제 10%만 더 하락한다면 무려
18조 원 정도가 이제 더 추려가 되고요. 예. 주가가 개별 종목 기준으로 해서 20%가 정도 하락을 한다면 66조 원의 반대 매물이 추려가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91년도에 그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 증권 관리 감독하고 관련해서 깡통 계좌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깡통 계좌 같은 경우는 25개 증권회사에서 실제 그 757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까지 아주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중국도 현재 신용거래 잔고가 285조 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 정부가 내놓는 거는 단기 대책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를 빨리 되살리거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그 부실 채권을 시장 경제 질서에 맞게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를 않는 상태고 대규모 안정기금도 투입한다 안 한다 계속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투자가들이 증시와 관련된 신뢰를 이미 그 상실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반대 매물이 계속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91년 깡통 계좌 정리했던 4월달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중국도 이 깡통 계좌가 정리되는 시점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면 많은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중국 증시의 대인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예. 그 시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 증시의 대조적인 모습,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